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1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볼 텐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예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1번 문제에는 도형 툴과 변형 툴, 패스파인더를 활용합니다. 문자 효과는 1개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배경에 있는 이 배경 문양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그런 다음 중간에 있는 닭이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 거고요. 하단에 쟁반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든 후에 문자를 입력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 메뉴의 뉴를 클릭합니다. 1번 문제의 저장 규칙에 따라서 크기 지정을 할 텐데요. 우선 단위를 유니트를 밀리미터스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위스는 100, 하이트는 80mm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컬러 모드는 반드시 CMYK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작업 도큐멘트를 생성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 컨트롤 R을 누르고 상단 그리고 왼쪽에 눈동자로부터 여러분이 작업할 안내선을 표시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직선과 수평선의 안내선을 표시를 했는데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여러분이 안내선 표시를 하실 거고요. 실제 시험 보실 때는요, 시험지에 준비해간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직과 수평의 안내선을 표시를 하시고 오브젝트 배치하시고 크기 지정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컨트롤 S를 누르시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 규칙은요. 내 PC 문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GTQ 폴더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GTQ 폴더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시험장에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기본 경로, 간독한 PC로 전송할 수 있는 기본 경로가 바로 내 PC 문서 GTQ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습하실 때부터 문서에 GTQ 폴더를 생성을 하셔서요. 이곳에 저장을 하시는 습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파일명은 수험번호. 여러분이 이제 시험 접수하시면 수험번호는 받으실 거예요. 그 번호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명, 이름을 입력하고 문제 번호가 맨 뒤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굳이 확장자까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파일 형식을 지정을 해주면 저장될 때 자동으로 되어붙습니다. 네, 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확인하시고요. 저장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버전이 확인이 될 텐데요. 저희 교재의 버전은 CC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컴퓨터의 버전에 따라 이 표시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물론 시험장 버전도 그 버전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확인하신 후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먼저 저장을 할 거고요. 이제 작업 진행하시면서 여러분 수시로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저장 경로, 그리고 파일 이름, 파일 형식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 문양을 만들겠습니다. 자, 우선 폴리곤 툴로 다각형을 만들 텐데 15각형을 만들 거예요. 자, 사용하는 툴은 오른쪽 끝에 수직 맛배 클릭해서 꺼내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폴리곤 툴을 선택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 클릭하고요. 대화 상자에서 레디우스는 20mm를, 사이드는 15를 입력해서 화면과 같이 다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필 컬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없음, 넌을 지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배경 오브젝트는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오브젝트를 그 도형을 조합해서 그린다거나 아니면 펜툴로 그리긴 힘듭니다. 이 부분은 이펙트를 적용을 한 겁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적용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선택됐을 때 오른쪽 프로퍼티스에 FX 클릭하시면 이펙트 항목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단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서 변형이 가장 눈에 띄는
이펙트는 바로 디스토트 앤 클래스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사용할 거는 포커형 도트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수축된 모양이라든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 모양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프리뷰 체크되어 있을 때 이렇게 좌우로 한번 드래그해서 이 이펙트가 어떻게 활용이 될지 여러분은 보시고요. 이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른 예제나 아니면 작업 진행하실 때 활용 충분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5%를 적용을 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폼 80%를 입력을 하고요. 카피를 눌러서 축소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구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색상을 달리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필 컬러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펙트는요. 여러분 언제든지 이 설정값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펙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는요. 잠깐 컨트롤 Y를 해보면요. 이렇게. 아웃라인 상태와 프리뷰 상태가 달라요. 그죠? 언제든지 이 속성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프로퍼티스의 FX 보시면 자, 이펙트가 적용된 거는 해당 이펙트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밑줄이 쫙 그어져 있죠. 자, 마우스 오버했더니 Edit 이펙트입니다. 눌러볼까요? 그럼 Edit. 편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에 수치를 10%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때요? 브로트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볼록하게 오브젝트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달라져 있죠? 다시 한번 폴리곤 툴을 사용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레디우스 10을 입력할 거고요. 라이브 10을 입력해서 십각형을 만들어주겠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다음 여기에 색상은요. 흰색을 넣을 거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구별되는 컬러 여러분이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줬어요. 네. 그리고요. 여기에 이제 동일한 이펙트를 적용을 할 거예요. 이 이펙트, 최근에 사용한 이펙트는요. 여러분 이펙트 를 눌러보시면 최상단에 이렇게 Apply Perker & Brot라고 뜹니다. 그죠? 네. 자, 이곳을 클릭을 하셔서요. 바로 전에 최근에 적용한 이펙트를 적용을 해주십시오. 네. 그런 다음 조정은 어디에서 하시면 된다고요? 프로퍼티스의 Edit Effect 여기 Perker & Brot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에 수치를 30%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Ctrl A 선택하셔서요. 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만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줄 거예요. 자, 셀렉션 툴로 Shift를 누르면서 가장 먼저 그려진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또는 드래그 해주시면요. 자, 이미 선택이 됐을 때 Shift 누르면서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선택적 해제가 됩니다. 네, 으로 중앙에 두 개의 오브젝트만 선택이 된 상태가 되겠죠. 네, 자, 셀렉션 툴 자체를 툴 패널에 셀렉션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무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무브는 오브젝트 트랜스폼의 무브이지만 빠르게 여러분 대화 상자 띄울 때는 툴 패널 상단에 선택 도구들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지션, 위치를 이동해 줄 텐데요. 호리젠탈 좌우로는 이동하지 않을 거예요. 자, 아래로 이동할 거예요. 버티컬에 2mm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프리뷰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보기가 가능하시겠죠? 네, 확인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A를 눌러서 지금 보시면 실제 오브젝트의 윤곽선하고 여러분 프리뷰 컬러가 채워진 상태는 달라 보이죠? 다시 한번 컨트롤 Y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그냥 다각형입니다. 다시 컨트롤 Y를 해서 보시면 컬러가 채워진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이렇게 적용된 이펙트가 바로 보이죠. 자,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속성을 확장하겠습니다. 자,
옵젝트의 Extend Appearance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Ctrl Y를 했을 때 윤곽선이나 프리뷰, 컬러가 들어간 미리 보기 상태가 동일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이펙트 적용 전에 반드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저장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바깥쪽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앞쪽에 있는 오브젝트가 겹친 부분 서로 빼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주게 되면 중간에 오브젝트가 이제 빠지면서 이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오브젝트는요, 필 컬러랑 스트로크 컬러를 지정을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중앙을 클릭하면 이렇게 면에 해당되는, 필에 해당되는 흰색이 선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클릭하게 되면 이 스트로크에 해당되는 부분이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로 이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같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Expand Appearance 할 때 면 부분과 선 부분이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생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면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 이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볼 거예요. 자, 레디얼 그라디언트 적용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을 열고 레디얼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이곳에는 Y90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로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CMYK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Y90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흰색 적용할 거예요. 자, 여기도 CMYK로 전환을 해주시고 흰색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번에는 선을 선택해 줍니다. 자, 선이 선택됐나 확인하실 거면 여러분 어때요? 여기 프로퍼티스에 스트로크 컬러 지정되는 거 보이시죠? 필 부분은 투명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는 규칙적인 점선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곳에 스트로크를 클릭하고요. 스트로크의 웨이트는 1포인트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점선을 적용하기 위해서 대시드 라인을 체크하시고요. 다시 그어지는 선의 길이는 2포인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의 색상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색상 스와치로 되어 있을 땐 컬러 믹스로 바꿔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 CMYK 각각 입력 가능하겠습니다. 했고요. ESC를 눌러서 원래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시면 배경 오브젝트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닭이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은 닭 형태를 만들 텐데요. 자, 여기에도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서로 결합이 된 상태로 최종적으로 Unite 패스파인더로 활용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런 다음 그라디언트 적용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의 형태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프 툴로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30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색상은 구별되는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5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치할 거고요. 다시 작업 도구를 클릭해서 5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배치해서 겹쳐주도록 배치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큰 원과 중간 원의 이 겹치는 부분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드래그 해주시고요. 자, 이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드래그 하는 동안 키보드에 방향키 눌러서 적용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자, 버전업이 되면서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렇게 전환해서 보시면 모서리 안쪽에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동그란 모양의 아이콘을요, 이렇게 안팎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둥근 정도를 여러분이 또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편리한 기능이죠. 네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원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그리고 상단과 하단의 모양을 이제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고정점이 있죠. 이 점을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시고요. 자, 상단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이때 방향키 이용하셔서 올리시면서 이동하셔도 되고 직접 마우스를 드래그하면서 이동해도 되는데 자, Shift 눌러주게 되면 방향키에서는 이동 거리의 10배수를 그리고 직접 여러분이 마우스를 드래그할 때는 이동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이동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상단에도 고정점 선택하시고요. 이번에는 마우스로 드래그하면서 Shift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이 됐고요.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양쪽 핸들을 삭제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 기능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바로 앵커 포인트 툴입니다. 고정점을 클릭합니다. 곡선은 뾰족하게. 직선일 땐 여러분 다시 드래그하시면요. 다시 이런 식으로 곡선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앵커 포인트 툴입니다. 자, 이렇게 주셨다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 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 봤고요. 이제 다기의 손잡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렉탱글 툴, 사각형과 라운디드 렉탱글 툴, 둥근 사각형을 활용하겠습니다. 사각형을 이용해서 손잡이 부분, 충분히 겹쳐지도록 그리셔야지 나중에 패스파인더 유나이트 할 때 원하는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둥근 사각형을 그릴 텐데요.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그려놓고 난 후에 여러분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둥근 점을 드래그를 통해서 원하는 모서리 둥근 값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버티컬 얼라인 센터로 정렬을 해줍니다. 세로 중앙에 정렬되도록 정렬을 해주시고요. 이 손잡이와 다기 형태를 다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라이트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모양을 조금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모양을 선택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모양을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만들어진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내선 창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선택해서 이렇게 편집하는 방법도 더불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손잡이 형태까지 만들어줬고요. 왼쪽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펜툴을 사용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툴을 사용해서 모양에 맞게 충분히 겹치도록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유나이트 했을 때 모양이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도 더 선택을 하시고요. 유나이트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나이트 계속 했는데요. 여러분은 모양 다 만들어 놓은 후에 한 번에 유나이트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그라디언트 적용을 할 거예요. 레디얼 그라디언트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None을 설정을 할 거고요. 그라디언트 패널을 확장해서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필 컬러에 적용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기본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이트, 블랙일 때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더블 클릭해서 이 컬러 스탑에 보시면요. 색상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C는 이 칩을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라디언트 컬러 스탑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은 두 개밖에 없는데요. 추가할 때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 아래쪽에 마우스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화살촉 모양의 플러스 있죠. 네, 이때 클릭하시면 추가가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색상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지정된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레디알 그라디언 있죠? 다시 지정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중앙 부분에 이 오브젝트의 가운데 부분에 무엇이요? 레디알 그라디언트의 왼쪽 색상, 컬러스탑에서 지정한 색깔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빛의 방향을 설정할 때, 명암 지정할 때 보시면 왼쪽 상단에서 이렇게 해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명을 비춘다 생각하고 이렇게 보통은 설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분포를 좀 조정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그라디언트 툴로 해 놓으시고요. 왼쪽 상단 이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라디언트의 분포를 다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조정되죠, 여러분? 네, 이 부분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하셔서 여러분이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색상 단계도요, 이렇게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을 여기 옮겨놨다 생각하시고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그라디언트 분포까지 조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자기 형태 하단에 문양을 그려놓도록 할 텐데요. 펜툴로 곡선의 열린 패스를 그려놓으면 되겠습니다. 펜툴로 열린 패스를 그릴 텐데요. 흰색으로 스트로크 컬러를 설정하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고요. 배그합니다. 그리고 다시 배그 해서 곡선의 형태가 되게끔 여러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실 거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그려진 패스에 핸들이라든가 점의 고정점의 위치 죄송합니다. 고정점의 위치도 여러분이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흰색 지정하시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3포인트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선의 두께를 면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죠? 자,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끝부분을 정리를 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딜리트 앵커 포인트를 사용해서 끝부분에 점을 클릭을 해줍니다. 점의 위치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메시지가 뜰 거예요. 네. 그리고 왼쪽 클릭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더 수정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해줍니다.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칭적으로 뒤집어서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자, Alt 누르면서 클릭해 주시고요. 예, 버티컬 카피해 주시면 이렇게 좌우 대칭형으로 복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셀렉션 툴로 바운딩 박스에 모서리 밖에 커서를 위치해 놓으시고요. 뒤집혀진 이 문양 형태에 어때요? 회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휠 칼라를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축소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클릭하고 유니폼 50%를 지정하시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상단으로 이동을 해서 바운딩 박스를 이용하셔서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하단에 쟁반 모양을 만들고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약간의 쟁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자, 위스는 55, 화이트는 10mm로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지정된 필 컬러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20%를 입력해서요. 쟁반 상단에 패스를 이렇게 확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단 형태 만들 거예요. 자, 렉탱글 툴로요. 방금 변형된 오브젝트의 왼쪽 하단 고정점에 마우스 십자 포인터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미스는 55를 화이트는 4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점에 정렬돼서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클릭 지점이 그려지는 사각형의 왼쪽 상단 고정점이 되겠죠. 네, 동일한 색깔로 그려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자, 이 중앙에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lt를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둥근 사각형 중앙에서부터 그려지겠죠. 물론 온라인을 사용해서 정렬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배치를 하고요. 구별되는 컬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요. 자, 그려놓은 후에 여러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렇게 안쪽에 둥근 점을 이동해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여러분 설정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단과 겹치도록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상태를 참조해서 둥근 사각형의 크기를 조금 조정을 해줬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3개 옵션 다시 한번 선택해서 정렬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 하단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로 하단의 쟁반 형태 모양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에 선을 그려서 배치를 할 건데요.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요, 왼쪽에 클릭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위치는 50도. 그리고 수평선을 그릴 거기 때문에 앵글은 0도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스트로크 컬러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클릭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평선이 정렬되면서 그려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자, 스트로크 패널을 확장을 할 거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6포인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시드 라인을 활용하겠습니다. 대시드 라인 체크하시고 대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2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간격이 동일한 상태의 점선이 배치가 되는데 선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마치 작은 직사각형들이 이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점선의 활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문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타이틀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을 해줍니다. 자, 간혹 이렇게 응답 없음 화면이 뜰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저장 컨트롤 S 눌러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녹화랑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도 이럴 수 있습니다. 저장을 안 한 경우에 응답 없음 다음에 다운이 돼버리면 데이터가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저장 수시로 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작업 도큐멘트의 타이틀로 클릭을 했고요. 문자 해커에서 제시한 대로 속성 지정하셔야 됩니다. 캐릭터 패널에서 폰트, 영문 폰트, PIM
글자, 철자 몇 개 입력하면 이렇게 완성형으로 나옵니다. 자, Times New Roman Bold Italic입니다. 그래서 Bold Italic 클릭하시면 스타일까지 같이 지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크기는 17포인트를 설정을 할 거고요. 이제 색상은 흰색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레모니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지정을 할 거고요. 끝난 게 아니죠? T라고 하는 글자를 더블 클릭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어는요 더블 클릭하면 빠르게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블록으로 드래그해서 지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는 색상을 필 컬러를 바꿔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글자 배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이제 보시고요. 빠뜨린 부분이 없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가 되어 있나 확인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선택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을 때, 자,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하시면 선택 해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드 가이드 해줍니다. 물론 단축키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장 경로 제대로 되어 있나, 파일명, 그 다음에 파일의 형식 제대로 되어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 아무리 잘 하셨어도요, 여러분이 저장 규칙에 맞지 않았을 때는 간독한 PC로 전송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저장 경로, 내 PC 문서 직픽 큐인지 확인하시고요. 파일 이름, 여러분 손번호 맞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름, 그 다음에 문제 번호,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중간에 다시 입력하시면서 입력해 주시고요. 자, 확장자는 지금 보시면 .ai로 붙어있는 거 확인되시죠? 저장 눌러줍니다. 자, 이미 이곳에 동일한 이름, 동일한 확장자의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replace, 대체하겠느냐 라고 물어주는 대화 정보입니다. 자, 이때는 예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illustrator option 대화 상자가 떴을 때 버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OK 눌러주십니다. 버전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illustrator 버전에 맞게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낮은 버전에서 작업을 진행할 때는 이 버전에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네. 자, OK를 눌러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이 다 되면 자, 이 해당 파일 닫으시고요. 자, 전송 프로그램 활용하셔서 감독관 PC로 다간 전송 바로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2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예제를 같이 진행할 텐데요. 왼쪽 상단에 패턴과 클리킹 마스크에 적용할 오브젝트를 먼저 제작을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브러쉬 효과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드랍 섀도우 효과도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패키지를 만들어서 오브젝트 변형해서 배치할 거고요. 패턴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배너 형태는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셨죠? 자, 새 도큐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파일에서 New를 클릭하시고요. 단위 유닛을 밀리미터스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2급 문제의 저장 규칙에 따라서 크기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위스는 160, 하이트는 120mm로 입력하시고요. 컬러 모드는 CMYK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OK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해주십시오. 네, 이 눈금자로부터 수평과 수직의 안내선을 화면상에 표시를 해줍니다. 이부분은요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만큼 여러분이 표시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시험을 보실 때는 자를 준비해 가셔서 시험지에 눈금자 참조하셔서 레이아웃을 배치할 위치를 표시를 하시고요. 그 표시대로 이렇게 도큐멘트상에 표시를 같이 하시면 크기라든가 위치 지정해서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하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주십시오. 새 도큐멘트를 연 후에 컨트롤 S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저장을 위한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 저장 규칙대로 저장 위치 보셔야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내 PC 문서 GTQ로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답안을 전송할 경로가 됩니다. 이곳에 이름과 형식에 맞게 저장을 하셔야 올바른 답안 전송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부터 FPC 문서 안에 GTQ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저장 형식에 맞춰서 이름, 형식 다 갖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이기 때문에 수험번호, 소명, 그리고 일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험번호는 여러분 접수하시면 부여받게 될 겁니다. 그 수험번호에 여러분 성명, 그리고 문제번호, 이 순서대로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에 이제 버전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버전은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 그리고 시험용 컴퓨터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가 될 거예요. 우리 교재 CC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후에 이제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Ctrl S를 수시로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기치 않은 시스템 에러에 대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Ctrl S 수시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대화 상자는 물론 뜨지 않습니다. 현재 저장한 위치에 이 이름으로 계속해서 덧붙이우기 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국화권 모양의 오브젝트를 제작을 해보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오브젝트를 제작을 할 거예요. 국화꽃잎 형태는요, 지금 보시면 윤곽선 모양의 꽃잎 형태가 있고 흰컬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타원 형태를 그려서 변형을 하고요. 로테이트 툴로 회전하면서 복사하는 기능으로 꽃잎의 형태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러쉬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브러쉬는요, 시험 문제에서 적용할 브러쉬는 아니고요. 현재와 같은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한 브러쉬 적용입니다. 자, 엘리프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스는 5를, 하이트는 15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색상은 처음에는 구별되는 컬러로 넣어서 진행을 한 후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 참조해서 이렇게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형태에서 저희가 이제 변형을 할 거예요. 곡선 패스에서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줄 때 주로 사용하는 툴이 앵커 포인트 툴입니다. 타원의 하단 고정점에 마우스 클릭하셔서 이렇게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줄 거고요. 그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중간에 고정점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약간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때 이제 이동하는 건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방법도 있지만, 키보드에 방향키 이용하셔서 같이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 브러쉬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브러쉬는요, 브러쉬 메뉴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브러쉬는 아티스틱의 아티스트 펀더가 잉크가 되겠습니다. 자, 추가 브러쉬 불러온 후에 확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스크롤 내려서 보시면 테이퍼드 스트로크라고 있습니다. 네, 이 테이퍼드 스트로크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두께감 있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좌우 스트로크의 끝 모양이 여기에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저는 하단을 더 가늘게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닫힌 패스를 열린 패스로 만들어 보죠. 시저스 툴로 하단 원점에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좌우에 브러쉬 좌우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두께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트로크의 두께를 2.25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색상 지정을 해볼게요. 컬러 믹서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만 부여하고 필 컬러는 none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셀렉션 툴로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이제 회전하면서 복사를 해주면 되겠네요. 네. 회전하니까 로테이트 툴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변형 툴들은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리고 이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이 정확한 수치를 조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OK를 하거나 카피를 눌러서 이제 복사를 해주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이 선택된 오브젝트 중앙이 이 회전의 변형 축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회전하고 나서 다시 한번 배열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 축, 즉 회전의 중심 축을 지정하면서 대화 상자 띄워서 내가 원하는 수치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Alt를 누르고요. 점점 하단에 마우스 포인트 맞추셔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곳이 변형의 축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5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복사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나머지 꽃잎의 형태가 완성되도록 컨트롤 D를 여러 번 눌러서 이렇게 꽃잎의 형태를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형 툴은 여러분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네, 어떤 오브젝트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해서 사용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작업을 많이 해보시면 응용력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120%로 확대를 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게 스트로크의 두께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옵션에서는요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체크 해제된 상태로 해주시고요 뭐 워낙에 나중에 여기서는 필 컬러만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뭐이 부분에 대한 큰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피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확대된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축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딱 맞나요?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어때요? 선택된 오브젝트들의 정중앙이 어때요? 지금은 이 안내선의 교차 지점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Alt 눌러서 클릭을 해주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변형을 진행하겠습니다. 확대된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Rotate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20도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고요. 여기에 이제 필 칼라를 적용하겠습니다. 나중에 생성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렌디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오렌지 명령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고요.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 선택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로 40%로 축소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네. 그리고요,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여러분이 위치를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의 형태에 변형을 했어요. 네. 자, 이 변형된 형태가 또 복사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중앙에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로테이트 툴로 클릭을 해서 축을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대화 상자는 열리지 않지만 여러분이 축을 지정하고요. 드래그를 통해서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만큼 회전을 해서 복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드래그 하는 동안에 Alt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십시오. 그 다음에 Ctrl D를 눌러주시면 반복적으로 변형이 일어납니다. Transform Again의 단축입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꽃잎, 방금 회전해서 복사한 두 개의 꽃잎 형태는 한번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 효과가 적용돼서 이렇게 스트로크에 적용되어 있는 이 부분, 처음에 만들었던 꽃잎 형태 있죠? 이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제 면의 속성으로 그리고 브러쉬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확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메뉴 누르시고 Expand Appearance 하게 되면 이렇게 속성이 확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펜 툴로 잎사귀 모양을 그려서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세요. 자, 펜 툴을 선택하고요.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곡선형으로 그릴 땐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다 보면 이렇게 마우스의 궤적, 그러니까 그려질 다음 패스의 궤적이 보이시죠? 그죠? 자, 이때 이 커브를 다르게 전환을 해야 되는 경우 Alt 누르시고요. Alt는 포토샵이죠?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드래그한 후에 곡선이 그려진 이 고정점, 앵커 포인트에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펜잎이 꺽쇠 모양 나옵니다. 이때 클릭하면 한쪽 핸들이 사라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다음 패스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클릭. 드래그한 후에 이렇게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한 번에 모양이 안 나올 때는 중간에 어때요? 이렇게 보정점이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리던 도중에도요, 여러분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길로 컨트롤을 누르는 동안에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때 패스를 또 수정하면서 그리실 수 있습니다. 단, 수정한 후에는요, 마지막 패스 점 있죠? 열려있는 이 점을 다시 한번 마우스로 클릭을 한 후에 진행을 해주셔야 하나의 패스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곡선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게 되면 펜 옆에 조그맣게 동그라미가 뜹니다. 이때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닫힌 패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제시된 필 컬러를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부분을 클릭해서 Alt를 누르면서 선택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약간 어긋나게 이동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요. 스트로크 컬러를 바꿔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는 브러쉬가 적용이 될 거예요. 자, 브러쉬 불러올게요.
좀 전에 여러분 브러쉬 발랐을 때 추가 브러쉬 펜을 닿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바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적용할 브러쉬는요, 알티스틱, 알티스틱 언더바, 초크, 차콜, 펜슬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콜, 펜슬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추가 브러쉬 패널을 열어놓고 여러분이 원하는 브러쉬를 빠르게 찾으실 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썸네일 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브러쉬의 형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브러쉬에 이름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일일이 해가면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름으로 리스트 뷰를 클릭하게 되면요, 보기 상태를 리스트 보기로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해당 브러쉬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브러쉬 종류에 따라서 눈으로 식별이 바로 되는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썸네일 뷰에서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리스트 뷰로 전환해서 작업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1포인트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페인트 브러쉬 툴로 방금 전에 적용한 브러쉬와 동일한 속성으로 줄기 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끝 모양을 확인하시고요. 햇새 시작 지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아래쪽이 굵고 위가 가늘어야 되기 때문에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네. 그러면 세개 옵젝트를 선택해서 위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방금 그린 이세 개의 오브젝트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선택되는 건 크리핑 마스크에 적용할 거고요. 패턴으로 등록할 거는 이렇게 꽃 부분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꽃잎 부분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 과정에서 선택적 해제, 쉬프트 누르고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오브젝트 눌러서 패턴에 메이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는 스와치 패널을 이렇게 보이시죠? 확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된 패턴은 스와치 패널에서 관리가 될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 패턴의 편집 모드입니다. 왼쪽 상단을 보시면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처럼 이렇게 전환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뉴 패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패턴의 이름은 제시된 대로 해주셔야죠. 주시면 되겠고요. 타일 타입이 있습니다. 자, 타일 타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패턴의 편집 모드를 제가 화면 배열을 좀 줄여서 보면은요. 자, 이 타일의 한 단위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선택한 이 오브젝트가 됩니다.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하나의 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뭐 목욕탕 타일 이런 얘기 하시죠? 그죠? 타일식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탈 형태가 상하좌우로 이렇게 사각 연속 무늬로 반복이 되는 걸 우리는 그리드라고 합니다. 타일 타입은요,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응용이 돼서 나오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동일하게 이 부분은 타입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리드로 설정을 하고 변형 툴을 활용해서 변형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끝났으면 나가는 버튼 화살표 눌러주시거나 ESC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턴의 편집 모드에서 정상 모드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내려서 이펙트를 적용을 해줄게요. 자,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원의 중심을 배치를 해볼게요. 자, 이럴 때는 Alt를 누르면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엘립스 툴로 원의 중심에 Alt 누르고 클릭하시면요, 그려지는 원의 센터가 여기에 맞춰집니다. 자, 그래서 26mm를 각각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주고 필 컬러와 스트로크 컬러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참조하셔서 이 부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조명에 클릭을
크기가 다른 정원을 위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트를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이때 여러분 쉬프트를 같이 눌러주시면 중앙에서부터 정원 그리기가 가능합니다. 쉬프트 눌러주시고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단에 그리도록 타원 형태를 또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타원 형태를 그리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때 그려놓은 타원의 크기를 조정하겠다 그러면 셀렉션 툴로 바운딩 박스를 조정해서 바운딩 박스의 조절점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크기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자, 바운딩 박스는요, 보이지 않는 경우 첫 번째 바운딩 박스는요, 다른 도구로 선택했을 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까만색 화살표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야지만 보일 거고요. 그래도 저는 안 보이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뷰 메뉴 눌러보십시오. 여기에 보세요. Show Bounding Box라고 되어 있으면 Bounding Box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Bounding Box 보기가 표시되는 거예요. Shift Ctrl D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Bounding Box 보기를 해주시고요. 하나 같이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작은 타원을 하나 더 그려서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흰색을 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네, 원형들을 다 선택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이 안내선을 정렬을 해서 그렸지만 얼라인의 기능을 이용해서 오리엔탈 얼라인 센터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가로 가운데 정렬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브젝트 그림 후에는 이렇게 정렬을 이곳에서 맞춰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제 회전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타원 형태를 선택할 거예요. 자, 이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다 보니 어때요? 큰 정원도 선택이 됐죠? 쉬프트 누르면서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선택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로테이트 툴로요. 회전의 중심은 안내선의 교차 지점이 되겠습니다. 네. 자, Alt 눌러서 클릭합니다. 클릭 지점이 회전 축, 변형의 중심 축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45도 입력해서 카피 눌러주고요. 컨트롤 D를 여러 번 눌러서 나머지 형태도 완료가 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이제 이펙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펙트는 주로 드랍 섀도우가 출제가 되죠. 자,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그리고 Shift 누르면서 큰 정원만 선택해서 해제를 해주십시오. 네. 선택적 해제. Shift는요, 다중 선택도 Shift를 눌러주지만 선택적인 해제를 할 때도 Shift 눌러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Ctrl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룹 지정했더니 하단에 타원 형태 빠지는 거 보이죠? 네, 하지만 지금 선택이 같이 포함이 안 돼서 그렇죠. 무시하겠습니다. 그룹으로 지정을 해준 후에 자, 이펙트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펙트는요, 여러분 메뉴에 이펙트가 있습니다. 이 메뉴 이펙트에서 적용을 하셔도 되겠고요. 오른쪽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FX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뜹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XY 옵셋은 그림자가 어느 정도로 이동을 해서 드리워질 것이냐. 그림자의 거리가 됩니다. 네. 자, 각각 1을 지정을 할 거고요. 자, 블러는 그림자의 번지는 정도가 됩니다. 0.5를 지정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펙트 적용 전후에는 반드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패키지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를 만들 거예요. 사각형 형태도 보일 거고, 타원의 변형도 보이죠? 그리고 둥근 사각형의 모양도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각형,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위스는 30, 하이트는 37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필 스트로크 컬러 지정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1포인트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엘립스 툴로 타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클릭해서 타원 형태 그려줍니다. 잠시 각각 입력해서 그려주시고요. 색상 이런 형태로 이제 변형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둥근 형태의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툴은 앵커 포인트 툴입니다. 클릭해 주시면 핸들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타원의 형태를 변형을 했고요. 자, 변형된 타원 형태 선택해 줍니다. 자, 하단부에 규칙적인 점선을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것도 열린 패스로 표시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는 페이스팅 프론트를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이 상태에서 상단의 고정점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주게 되면 열린 패스가 되겠죠. 여기에 스트로크 컬러를 A100을 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스트로크의 속성 점선이 되도록 해주셔야죠. 자, 스트로크 패널을 확장을 하고요, 점선을 적용할 때는 대시 드라인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대시는 그어지는 선입니다. 갭은 중간에 간격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3포인트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규칙적인 점선이 만들어집니다. 됐고요. 이곳에 이제 고려되는 컬러로 지정을 한 둥근 사각형을 상단에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겹쳐지도록 둥근 사각형을 그렸고요. 둥근 정도는 드래그한 후에 컨트롤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안쪽에 동그란 점이 있습니다. 이 동그란 점을 움직여서 여러분이 모서리 둥근 정도를 또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는 동안에 방향키 이용하셔서 조정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 선택해서 정렬 한번 맞춰줄 거고요. 상단 두개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패스파인더에 나중에 그려진 앞쪽 오브젝트를 빼는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정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제 상단 오브젝트와 점선 패스를 선택을 같이 해주면 됩니다. 드래그하시고 Shift 누르고 사각형, 뒤쪽에 놓여있는 사각형을 다시 한번 드래그해 주시면 선택적 해제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키보드로 Y 눌러주죠. 네. 컨트롤 Y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의 중심에 이렇게 센터 포인트가 X로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하 대칭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각형의 중심점을 축으로 해서 저희가 뒤집어서 만들어 줄 거예요. Reflect Tool을 선택하고요. 이 점에 Alt 눌러서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축으로 해서 Reflect, 반사 대칭이 일어나겠어요. 네. 겉발이 아니고 horizontal로 해야지 상하가 뒤집힌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를 눌러주시고 카피 눌러주시고요. 다시 Ctrl Y 눌러서 미리 보기 프리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오브젝트, 처음에 여러분이 그려놨던 국화꽃 모양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변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국화꽃 모양의 오브젝트를 다 선택하시고요. Ctrl C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E를 눌러주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50%로 축소를 해줄 거고요. 자, 옵션에서 여기 보시면 브러쉬 두께가 이렇게 브러쉬가 스트로크로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크기 조절할 때 이 스트로크도 같이 조절이 되라. 그래서 옵션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물론 여러분 카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카피해서 변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어레인지 적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요. 로테이트 툴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45도 회전한 후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는 패턴을 적용할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패키지에 해당되는 부분만 선택해서 자, 선택 상태에서 Alt 누르면서 Shift도 같이 눌러서 오른쪽으로 반듯하게 복사를 해줍니다. 이때 마우스와 키보드 같이 사용하실 때는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셔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어때요? 오브젝트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반듯하게 이동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상하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Shift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다중 선택됩니다. 그리고 색상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바꿔주시고요. 상단 오른쪽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이 오브젝트도 여러분 Ctrl C, Ctrl V 눌러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어레인지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이 스케일 툴 자체에서 카피를 눌러주면 어레인지로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주셔야 돼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유니폼 60% 그리고 여기에도 어때요? 스트로크의 두께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일 스트로크인 이펙트에 체크를 하고 크기를 축소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중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가운데 정렬을 얼라인으로 해주겠다 이럴 때는 이 부분에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오브젝트와 함께 선택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겠네요. 해주시면 되겠고요. 색상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셀렉션 툴로 큰 정원 정원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자, 휠 컬러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형을 했고요. 자, 패턴을
적용을 할게요. 패턴 적용하고 문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을 적용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사각형, 직사각형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바로 패턴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배경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컨트롤 C에서 복사하고요.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 페이스트 인 프론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필 칼라 부분에 스와치에서 여러분이 등록해 놓은 패턴을 필 칼라로 클릭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요, 보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원본 크기 그대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로 패턴의 크기를 축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유니폼 15%를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이때 오브젝트, 트랜스폼 오브젝트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크기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트랜스폼 오브젝트 체크 해제, 트랜스폼 패턴 셋 체크. 이렇게 하셔야지 패턴의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여기에는 스프 컬러 원을 지정을 할게요. 네. 자, 그리고요, 회전도 적용을 해줍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앵글 30도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트랜스폼 패턴 셋 체크가 유지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페스티를 조정하겠습니다. 오페스티는 60%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이제 문자 효과 적용을 해주셔야죠. 타이틀을 선택합니다. 인적 패키지 하단부에 클릭해서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물론 프로퍼티스에도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컨트롤에도 여러분 캐릭터가 있어요. 편리한 부분에서 여러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영문 입력 모드에서 폰트의 이름을 철자, 시작되는 철자 몇 개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폰트의 이름이 완성형으로 뜹니다. 타임즈, 뉴 로만, 레귤러입니다. 네, 스타일 레귤러는요, 그냥 타임즈, 뉴 로만 하게 되면 레귤러 지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글자 크기는 8포인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은 블랙, 흰백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흰색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네. 네이처를 입력을 해줍니다. 대문자 고정일 땐 캡슬락 눌러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운딩 박스의 조절점 중앙을 참조하셔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른쪽에, 오른쪽 패키지 하단에는 한글 입력을 할 거예요. 클릭해 주시고요. 문제는 봉서입니다. 네. 봉서 찾아주시고, 박스 중심 보시면서 이렇게 중앙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단에 이제 배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제 배너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클리핑 마스크 적용할게요. 저장 수시로 해주십시오. 자, 오른쪽에 배치된 형태와 같게 배너 형태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직사각형을 먼저 배치를 할게요. 자, 크기가 다른 직사각형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셀칼라를 찾으십시오. 배치를 해줍니다. 해주시고요. 둥근 사각형도 겹쳐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사각형도 그래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오브젝트만 선택을 해서 얼라인의 가로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단부의 모양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그려서 겹치도록 배치를 해볼게요. 아래쪽 형태의 일부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 선택된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넉넉하게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시고 빼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프론트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분리되는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둥근 사각형을 하나 더 겹쳐서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해주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셀렉션 툴로 해야 되겠죠. 상단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되고 위쪽의 오브젝트는 K60을 지정하겠습니다. 이때 CMYK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K60을 적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ESC를 눌러서 이제 오른쪽에 오브젝트는 완료가 됐고요.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먼트 클릭하시고요. 25, C15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서 이제 배치를 해둡니다. 자, 이 직사각형 부분에서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될 거고 여기에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구별되는 컬러로만 일단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국화 꽃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하고요. Ctrl-C,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스케일을 조정을 할게요. 유니폼 80%로 축소를 하겠습니다. 이때 똑같습니다. 지금 패키지에 여러분 적용할 때처럼 두께감이 그대로 있는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때요? 크기가 축소되면서 같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 체크돼야 되고요. 오브젝트에 체크가 되면 오브젝트 크기가 조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테이트 더블 클릭해서 45도 회전해서 배치합니다. 하단부에 배치를 할 거고요. 일부 오브젝트의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단부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셀렉션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필 컬러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적 해제, 쉬프트 누르면서 클릭 또는 드래그 사용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자, 이제 회전을 먼저 할게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80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이쪽으로 이동할 거고요. 선택된 상태에서 스케일을 70%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페스티는 60%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상단부에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배너 위에 세로 쓰기가 되어 있는 고가 꽃빵이라는 글자를 입력을 할 텐데요. 물론 여러분이 타이틀을 꾹 눌렀을 때 나오는 버티컬 타이틀을 사용해서 입력을 또 해주셔도 되는데, 여기에 이미 가로 쓰기로 되어 있는 국각 복방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자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타임 메뉴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타임 메뉴에서도 여러분이 이 글자의 방향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타입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티컬을 지정을 해주시면 문자가 바로 이렇게 세로 쓰기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글자의 크기를 30포인트를 지정을 할 거고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를 해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색상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로 쓰기 상태 전환했고요. 이제 클리핑 마스크 적용해 보죠. 자, 클리핑 마스크는 직사각형 모양대로 클리핑 마스크가 씌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그려놓은 직사각형을 선택을 할 거고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렌지에 브링투 프론트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셀렉션 툴이요.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는 거죠. 클릭을 하시고, 자, 참여하지 않을 오브젝트는 쉬프트 누르면서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적인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와 함께 변형돼서 배치된 국화꽃 모양의 오브젝트 두 개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맨 앞쪽에 있는 오브젝트는 클리핑 마스크의 역할을 하는 투명한 오브젝트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그라디언트를 어떻게 넣어주느냐. 자,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이솔레이션 모드는 격리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지정된 오브젝트 또는 오브젝트를 단독으로 편집을 할 때도 아이솔레이션 모드 전환 가능합니다. 나머지 오브젝트는 이렇게 흐릿하게 보일 거고요. 편집 중인 오브젝트만 이렇게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자, 이때 사각형에 이렇게 마우스 로고에서 올리시고요. 클릭해 주십시오. 자, 이때 뷰 메뉴에 스마트 가이드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마우스 오버 했을 때 바로 오브젝트 선택하기가 편리하겠습니다. 자, 속성 보시면 휠 컬러, 스트로크 컬러 다 넌 해서 투명한 상태입니다. 자, 이 투명하게 바뀐 이 오브젝트에 그라디언트 적용해 봅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을 눌러서 클릭을 해주고요. 자, 그라디언트 색상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왼쪽 컬러 더블 클릭하셔서 CMYK 각각 0000에서 흰색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컬러 스탑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컬러 스탑의 위치, 로케이션도 여러분이 그라디언트를 보면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워낙에는 이렇게 양 끝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조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색상이 여기서도 표현이 그대로 되고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면 방향이 다르죠? 이때 앵글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앵글은 90도로 조정을 해서 위쪽이 진한 색깔, 아래쪽이 흰색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스트로크 컬러를
포인트를 조정합니다. 스톱을 100을 지정하시고 1포인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누르거나 셀렉션 툴로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출력 상태 보시면서 여러분 현재 창에 맞추기 위한 오브젝트 배치 크기 그리고 빠뜨린 부분이 없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레이아웃도 다시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드 가이드 해줍니다. 안내선 가리기를 하시고요. 이제 저장 규칙에 따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파일 메뉴를 누릅니다. 세이브 에즈입니다. 세이브 에즈를 해서 여러분이 저장한 경로에 제대로 오타 없이 잘 저장이 되어 있나를 확인하십니다. 여기에서 오타가 생기거나 경로가 다르거나 이럴 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반 전송 프로그램으로 전송할 때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랩피시 문서 GTK 확인하시고요. 자, 이미 여러분이 저장하고 있는 수험 번호, 성명, 그리고 문제 번호에 해당되는 파일이 있습니다. 확인하신 후에 저장 눌러줍니다. 자, 이미 이곳에는 동일한 이름, 동일한 확장자의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플레이스 하겠느냐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예를 눌러서 버퍼 씌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한번 확인하시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하나하나 완성될 때마다 바로바로 바탕화면에 다반전송 프로그램 이용해서 다반전송하시고 다음 문제 풀이로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파일들을 다반전송 한 번 더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반전송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다만 맨 마지막에 전송된 데이터로 감독 PC에는 전송돼서 남게 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급 3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예제를 같이 진행할 텐데요. 토마토 캐릭터가 지금 심볼로 뿌려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심볼의 기능을 활용해서 변형을 해줬고요. 배경에는 그라디언트 메쉬와 블렌드 효과가 적용된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큰 원형, 비빔밥에 해당되는 오브젝트가 있는 큰 원형에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이제 불투명도가 적용된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를 입력해서 변형을 해줄 텐데 여기에선 인벨롭 디스톨트에 해당되는 기능을 익혀볼 거고요. 두 개의 문자에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자인을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하는 단계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심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볼게요. 새 도큐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파일에서 New를 클릭합니다. New 도큐멘트 대화 상자에서 저장 규칙에 맞게 단위 밀리미터로 지정을 해주실 거고요. Width는 210을, Height는 297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컬러 모드는 CMYK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눈금자 보기 Ctrl R을 누르셔서 눈금자 보기를 하시고요.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눈금자를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수직과 수평으로 표시를 하고요. 자, 이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오브젝트의 배치라든가 크기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저장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 Ctrl S를 누르면 처음 작업 시작하고 Ctrl S를 누르면 이렇게 Save As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여기에서 파일을 저장할 경로, RPC 문서 GTQ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다시, 학명 다시, 그리고 문제번호 3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당연히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죠. 저장을 눌러줍니다.
저장 옵션에 버전 확인하시고요. 버전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버전, 그리고 시험장 버전에 따라서 버전은 달리 표시가 됩니다. 확인하시고 OK를 눌러주십시오. 자, 이제부터 작업 진행할 때 컨트롤 S는 수시로 눌러주실 거고요. 대화 상자가 안 뜨는데요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장하고 나면 현재 위치에 계속해서 작업 상황이 더 쉬워져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대화 상자 뜨지 않고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할 때 대화 상자 띄워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만들어 보죠. 화면과 같은 캐릭터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흰색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큐멘트의 바깥 영역에 작업을 지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먼저 원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위스는 20, 화이트도 20을 입력해서 이렇게 점원을 그려서 배치를 해주십시오. 형태를 이제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편집을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하단 고정점 선택해서 좌우로 이동을 해줄게요. 그리고 상단부의 고정점도 선택해서 방향키 이용하셔서 아래로 이동을 해주십시오. 또는 마우스로 아래로 드래그 반듯하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때는요, 여러분, 쉬프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고정점을 선택했을 때, 고정점을 선택했을 때 좌우의 핸들이 확인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좌우 핸들이 있습니다. 이 핸들을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핸들은요, 한쪽을 움직이면 마치 시소를 타는 것처럼 어때요?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따로따로 움직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Alt를 눌러주시고요. 핸들의 끝에 이 동그란 점 있죠? 자, 이게 이제 방향점이 됩니다. 여기에 마우스 포인트를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모양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들을 이쪽으로 올려줄 거고요. 오른쪽도요, 대칭적으로 이렇게 핸들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모양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옵셋 패스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 클릭하셔도 되고요. 프로퍼티스 하단에 보시면 옵셋 패스 활성이 됩니다. 이때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 선택해야지 보여집니다. 자, 옵셋 패스 대화 상자에서 옵셋이라는 건 이동 수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한 거리만큼 밖으로 또는 안으로 양수값이 입력됐을 때는 확장이 돼 보일 거고요. 음수값은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서 축소가 되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옵젝트를요 선택해서 필 칼라는 None을 지정할 거고요. 스트로크 칼라는 흰색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2포인트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축소된 오브젝트를 하단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흰 도큐멘트에서 작업하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작업 영역 바깥쪽 회색으로 보이는 영역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대칭형의 오브젝트를 배치할 건데요. 똑같은 위치에 배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크기가 다른 정원을 두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필 칼라를 적용을 해주십시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리플렉트로 변형 축을 지정을 하시고요. 알트와 쉬프트를 누르면서 뒤집듯이 드래그 해주셔도 되고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리플렉트 툴 선택하고요. 여러분이 축을 지정할 때 알트 누르면서 클릭을 해주시면요, 축도 지정이 되면서 이렇게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티컬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여러분 편한 방법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스마일, 웃는 입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원을 겹쳐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을 그려서 배치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리실 때 바운딩 박스 조정하셔서요, 크기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자, 바운딩 박스 보거나 가리는 거는 뷰 메뉴에 있습니다. 자, 쇼 바운딩 박스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 바운딩 박스가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가죽기 컨트롤, 쉬프트 B. 자, 셀렉션 툴로 선택했을 때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표시가 됩니다. 다른 툴은 표시 안 돼요. 자, 그리고 붙여서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한 원을 하나 더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휠 컬러 흰색을 지정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단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완성을 해가면서 하고 있고요. 봤을 때 이게 좌우 대칭형이 있다. 여기 팔과 다리 모양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한 번에 다 그린 후에 리플렉트를 한 번에 사용을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리고 보시면은요, 겹쳐지는 부분은 충분히 넉넉하게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오브젝트, 앞쪽에 올려질 오브젝트의 윤곽선 부분만 잘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펜툴을 이용해서 팔다리 형태의 해당된 오브젝트를 닫힌 패스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한쪽만 정확하게 그려주시고 리플렉트를 사용하실 거예요. 네, 캡슐락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펜 모양이 X자로 보입니다. 자, 일단 캡슐락에 불을 꺼주시면 되겠고요.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곡선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래그, 커브 전환을 할 때는 한쪽 핸들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올리면 펜 옆에 이렇게 꺽쇠 모양이 뜹니다. 이때 클릭해서 이렇게 한쪽 핸들을 없앤 후에 여러분이 연결해서 그리면 훨씬 패스를 수월하게 그리실 수가 있고요. 다 그린 다음에라도 여러분이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상태일 때 컨트롤 누르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러면 패스를 또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과 다리 형태를 그려주십니다. 앞쪽에 그려지는 오브젝트에 의해서 가려지는 부분은 좀 편하게 그리셔도 되겠고요. 윤곽선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그리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도 스트로크 속성이 있는 닫힌 패스로 그려줬습니다. 셀렉션 툴로 두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리플렉트 툴로 변형 축을 지정을 합니다. 이때도 컨트롤 Y 누르시면은요, 상단에 그려놓은 변형된 원의 중심점을 축으로 해서 Alt 클릭하고 이렇게 리플렉트 대화 상자의 버티컬 지정해서 카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칭형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원피스 모양의 오브젝트 닫힌 패스로 만들어서 색상 지정해 주시고요. 자, 토마토 캐릭터를 상징하는 상단부의 오브젝트 하나까지 그려주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참조하셔서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상단부의 오브젝트 펜툴로 닫힌 패스로 그려주고 색상 지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좌우대칭형으로 일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을 채워주는 오브젝트는 블렌드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네. 자,
중심부에 Alt 누르고 클릭해줍니다. 그런 다음 버티컬 카피로 이렇게 좌우 대칭형의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할 거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블렌드 메이크를 클릭합니다. 자, 블렌드 기능은요, 우리가 3번 문제에서 선의 속성을 가진 두 개의 오브젝트, 도큐멘트 충분히 벗어나도록 충분한 길이의 열린 패스를 두개 그려서 속성 발리하고 블렌드 기능으로 중간 단계를 채워주는 방법이 배경 오브젝트를 채울 때 나옵니다. 자, 그 방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 사이에 점진적인 변화를 중간에서 자동으로 생성시켜 줄 때도 블렌드 기능을 활용을 합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두 개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요. 블렌드 옵션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블렌드 옵션은 툴 패널에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블렌드 옵션 바로 뜹니다. 자, 단계 지정할게요. 지금 하나로 되어 있어서 하나만 보이는 거고요. 스텝을 2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앵커 포인트 표시 있죠? 이 부분도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좌우에는 앵커 포인트가 보이는데 중간에는 이렇게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색깔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보일 거고요. 컨트롤 Y를 해보시면 이렇게 더더욱이 중간의 오브젝트는 지금 실지하는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블렌드에 익스텐드로 확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오브젝트로 풀이 뷰와 아웃라인이 동일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줄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려줄게요. 자, 곡선의 열린 패스인데 펜툴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크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로 열린 곡선 패스로 두점 사이를 연결하는 곡선 패스도 바로 그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고 색상 지정하고 스트로크 두께 3포인트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렌지 끝에 겹치도록 정원을 그려서 필터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제 블렌드를 적용했던 이 상단에 네 개의 오브젝트 있죠? 자, 선택했더니 그룹으로 되죠. 블렌드 적용하고 익스팬드 하게 되면 이게 그룹으로 인식됩니다.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이제 하단에 뒤집어서 하나 더 만들어주고 변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크기 조절을 먼저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할 거고요. 유니폼 50%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축을 지정하시면서 해도 되겠지만 적용한 후에 자료를 위치를 이동해서 대체하셔도 되겠습니다. 호리젠탈 클릭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하단으로 반듯하게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앞으로 가져와야죠. 네. 컨트롤 C, 컨트롤 V 했을 땐 어레인지가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어레인지로 맨 앞, 맨뒤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상단부에 있는 이 오브젝트는 어레인지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보내기를 하고요. 이제 토마토 캐릭터 컨트롤 A 눌러서 전체를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심볼 패널 확장하시고요. 심볼 패널 하단에 New 심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심볼 옵션이 뜹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심볼의 이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익스퍼트 타입은 그래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는요, 이 심볼 만들어진 심볼 오브젝트를 외부 다른 프로그램으로 익스포트할 때 어떤 속성으로 가져가느냐에 대한 설정입니다. 뭐 그래프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등록을 해주시면 이렇게 심볼 패널에 등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심볼로 등록한 후에 오브젝트는 삭제를 해줬는데요. 자, 이 오브젝트 일부를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외부에 배치해 놓은 상태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화면 전체를 현재 창에 맞춰줍니다. 자, 배경 오브젝트 제작을 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은 작업 도큐멘트와 크기가 동일하게 그려집니다.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 크기는 달리 제시되니까 시험지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210297로 이 작업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합니다. 자, 정렬하면서 그리겠습니다. 왼쪽 상단, 도큐멘트 왼쪽 상단 00의 위치에 십자 포인트의 중심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입력을 해서 사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정렬이 되면서 그려집니다. 그리고 필 컬러를 수정해줍니다. 이제 메쉬 포인트를 추가할 거예요. 메쉬 툴을 선택하시고요. 두 개의 점이 추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클릭된 메쉬 포인트의 색상을 바꿔봅니다. 메쉬는요, 실상에 가까운 색상 변화, 자연스러운 색상 변화를 구현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러스트, GTQ 일러스트 1급 문제 3번에서는 배경 오브젝트 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핸들의 끝을 조정을 해서 바꿔보죠. 나와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만들어놨던 메쉬 포인트도 선택해서 색상 지정을 해줍니다. 핸들도 조정하겠습니다. 핸들이 사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럼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의 끝에 마우스 포인트 갖다 대고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블렌드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도큐멘트보다 항상 넉넉하게 선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최종적으로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블렌드 되는 과정에서 그 중간 부분이 이렇게 비어진 여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넉넉하게 그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두 개의 곡선을 펜툴로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화면이 작업 화면이 축소가 됩니다. 줌아웃을 해놓고요. 이렇게 그리시면 훨씬 더 낫겠죠? 네, 하나의 곡선, 얼린 패스를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두 번째 얼린 패스도 이렇게 그려서 배치를 하시고요. 속성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부 속성은요, 여러분 교재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실렉션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클릭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해 주시고요. 오브젝트 블렌드의 메이크를 클릭합니다. 기본은 이렇게 스무스 컬러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끈하게 색상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렌드 옵션 띄워볼게요.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스페이싱을 스텝으로 바꿔서 단계 17단계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렌드도 오피스티 조정합니다. 80%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셀렉션 툴로 작업 도큐멘트 빈 공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주십시오. 자, 브러쉬를 새로 불러오기 위해서입니다. 자, 브러쉬를 부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브러쉬를 불러올 텐데요. 부르는 과정을 살펴보시면요, 브러쉬 패널을 클릭하고요. 하단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해당 브러쉬를 적용을 할 텐데 이때 이 브러쉬는 아티스틱의 아티스트 건더가 잉크에 있습니다. 자, 브러쉬 찾는 것도 여러분 시간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추가 글씨 띄워 놓으시고요. 자, 위에 화살표 누르시면 앞뒤에 브러쉬가 어떤 종류들이 있나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브러쉬를 불러드리면 되는데, 자, 브러쉬도 보시면요, 마우스 오버했을 때 브러쉬의 이름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브러쉬를 빨리 찾고자 할 때는 추가 브러쉬 패널 핫 상단 오른쪽에 햄버거 메뉴 있습니다. 줄 세 줄짜리 있죠. 이걸 누르셔서 이곳에 리스트 뷰로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브러쉬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브러쉬를 빠르게 클릭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법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가 브러쉬 불러주시고요. 이제 브러쉬를 적용할 오브젝트를 그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커다란 정원에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죠. 네.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140mm의 정원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필 컬러 적용을 해줍니다. 스트로크 컬러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 브러쉬 클릭을 해서 브러쉬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브러쉬의 두께 3포인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 참조하셔서요. 출입경계 참조하셔서 오브젝트 배치도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안쪽 오브젝트를 그려주겠습니다. 엘립스 툴로요, 110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자,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십자 포인트 맞춰줄 거고요. Alt 누르면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릭 지점이 그려지는 정원의 센터 포인트 중심이 됩니다. 정렬도 되겠죠? 110mm 입력하고 흰색, 연, 색상, 필 컬러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작은 정원도 그려서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중앙에서부터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중심에서 정렬된 정원을 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펜틀과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달걀 프라이 모양의 오브젝트를 그리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지정된 색상 교재 참조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초반에 저희가 그려놨던 토마토 캐릭터의 도큐멘트 외곽에 이렇게 그려놨던 토마토 캐릭터 있죠. 자, 이제 이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 부분을 선택해서 보시면 이렇게 자, 왼쪽 상단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심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스에도 어때요? 심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브젝트랑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심볼로 일단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오브젝트 속성이 심볼의 인스턴스라는 속성으로 이제 바뀌어 있어요. 인스턴스. 네. 해당 심볼의 파생본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편집을 하시게 되면 심볼 자체가 편집이 됩니다.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은요, 여기 브레이크 링크 투 심볼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심볼 상태랑 연결을 끊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속성이 그룹이라고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심볼의 일부를 오브젝트로 바꿔서 쓰실 때는 이렇게 하시고요. 뭐 애초에 심볼로 등록하기 전에 하나 복사해서 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편집할 오브젝트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삭제를 할 거예요. 자, 이 오브젝트에 보시면 그룹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언그룹으로 그룹 해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삭제를 해줄 거예요. 그룹을 한 번 더 풀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삭제를 해줍니다.
전부도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오브젝트만 남겨놓고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자, 안쪽에 토마토 단면 안쪽에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색상을 바꿔줍니다. 아까 쪽은 여러분 구별하는 컬러로 하나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색깔도 바꾸실 거니까요. 이 부분은 좀 편하게 색상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필요한 부분을 단면을 만들기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드래그를 해서 사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선 색상 구별되는 컬러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선도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리플렉트 툴로요. Y 눌러보면 여기 중심점 보이죠? 네, 원의 중심 X로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 Alt 누르고 클릭하시고 Vertical 눌러주시면 이렇게 좌우 대칭형의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Y 해주시고요. 자, 출력 형태는 조금 맞지 않다 그러면 약간씩 밖으로 방향키를 이용해서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단면에 해당되는 안쪽 단면과 이 선 두 개를 같이 선택합니다. Shift 눌러서 Selection 툴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Pathfinder에 Divide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Selection 툴로요. 자, 더블 클릭해서 안쪽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Delete를 눌러주시고 ESC를 누르거나 아니면 도큐멘트 빈 곳을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운데 오브젝트가 정리가 됐죠? 네. 이제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정원을 왼쪽에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정원을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필 컬러 지정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이제 좌우 대칭형 만들 거예요. 컨트롤 Y 하시고요. 셀렉션에서 세 개의 정원을 선택을 하시고 Alt 눌러서 축을 지정을 해주신 후에 버티컬 카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Y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바깥쪽 오브젝트 있죠. 네, 이곳에는 이제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패널을 확장을 하시고요. 리니어 그라디언트 적용을 하겠습니다.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CMYK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클릭해서 색상을 추가하는 컬러 스탑 하나 만들어줍니다. 여기는 흰색을 적용할 거고요. 오른쪽에는 왼쪽에서 적용한 컬러 스탑의 색상과 동일한 색상을 지정할 거예요. 자, 이때는요, Alt 누르고요. 컬러 스탑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른쪽 블랙에 해당되는 컬러 스탑은 아래로 끌어내리거나 오른쪽 휴지통 버튼 눌러서 삭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을 지정을 해줬고요. 자, 여기 이제 색깔의 분포를 보시고요. 방향이 다를 때는 앵글, 그라디언트의 앵글을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90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이제 토마토 단면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고요.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키워서 배치를 해줄 거예요.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윤폼 250%를 지정해서 확대를 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회전도 해서 배치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45도를 지정하고 회전해서 완성 형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요.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컨트롤 S 눌러서 세이브 해주십시오. 오브젝트가 늘어나면 저작 안하고 있다가 속도 느려지면서 다운될 수 있습니다. 자, 한 개 더 배치를 해줄 거예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70%를 지정하고요. 카피를 눌러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슬래시 샘플로 바운틱 박스의 머리 밖에 조절점 밖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하고 이렇게 안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배치를 해주죠. 됐고요. 이펙트 적용하겠습니다. 이펙트는요, 이 작은 정원 있죠? 작은 정원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펙트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 클릭합니다. 이펙트 메뉴 활용하셔도 되고 프로퍼티스의 FX 눌러서 바로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XY 옵셋은 2mm를 적용을 할 거고요. 블러는 1mm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XY는 이동 수치가 돼요. 네, 이동 거리입니다. 그래서 프리뷰가 체크되어 있을 때 확인하시면서 하시고요. 블러는 그림자가 번지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최대한 비슷하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부의 사각형과 둥근 사각형으로 검색창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랙탱글 툴로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다음 위스는 50, 하이트는 14를 입력하고 눌러줍니다. 색상을 1컬러 지정을 해주시고요. 다음 베스트는 10%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둥근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자, 둥근 삼각형 그린 후에 여러분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요, 드래그 할 때 키보드의 방향 키를 눌러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린 다음에 컨트롤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둥근 삼각형 모서리 안쪽에 동그란 점이 보입니다. 여기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고 안팎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시고 이 부분도 역시 오페시티 50%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배치된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겠고요. 자, 옵셋 패스로 마이너스 2mm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필 칼라 흰색을 지정할 거고요. 그리고 오페시티는 100%로 해서 불투명하게 조정을 해주십시오. 여기 바로 글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타입 툴 선택합니다. 그리고 클릭해 줍니다. 이제 이때 여러분 마우스 포인터, 마우스 모양 잘 보십시오.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됐을 때 입력하게 되면 이 사각형 안에 입력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독립적인 텍스트가 입력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누를 거고요. 한글이죠. 한글 올림입니다. 이라고 해서 폰트를 바로 여러분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엔터 눌러주시면 검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 P100을 지정하시고요. 여기에 토마토 비빔밥이라고 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옆에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복사를 해서 글자만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동일한 속성일 때는요,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떨어뜨리시고요. 이렇게 해서 검색이라고 해서 글씨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고요. 이제 심볼을 도큐멘트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심볼을 적용할 때는요, 심볼 스프레이어 툴을 클릭해서 수직 막대 클릭하시면 이렇게 심볼을 편집할 수 있는 도구들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죠. 자,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일단 심볼을 적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변형을 해줄 거예요. 자, 오른쪽에 심볼 패널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등록한 심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개수만큼 마우스로 클릭해서 배치를 전해주시고요. 이 심볼 패널은요, 사용하실 때 반대의 경우에 해당되는 명령을 적용할 때는 Alt를 눌러주면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크기 조정을 하겠습니다. 심볼 사이즈 툴을 누르게 되면 크기가 확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반대로 축소를 해야 되겠어요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Alt키 누르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Alt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심볼의 인스턴스 크기를 축소하고자 할 때는 Alt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조도 바꿔줄 거고요. 회전도 해줄 거예요. 색조를 바꿔줄 때는 심볼 스테이너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스와치를 확장하세요. 스와치 패널에서 여러분이 바꾸고자 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줘요. 무엇으로요? 필 컬러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계속 눌러주게 되면은 해당되는 색상이 계속 입혀지면서 이렇게 색조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정도를 조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Alt를 눌러서 다시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색조가 입혀지는 정도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 참조하셔서 여러분 색조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제 심볼의 배치를 이제 회전하면서 수정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심볼 스피너 툴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클릭한 게 참조하셔서요, 심볼에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보시면 화살표 모양이 살짝 보일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화살표 모양을 참조하셔서 회전을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분 심볼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위치를 조정해 줘야 되겠죠. 심볼 쉐이프 툴을 활용해서 심볼의 위치도 출력 형태에 맞게 여러분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팁 하나 알려드리면은요, 자, 해당되는 심볼을 수정하려고 했는데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죠? 자, 안 된다는 메시지를 띄워놨어요. 편집은 해야 되는데 이때 보시면 심볼 세트가 선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컨트롤 누르셔서 심볼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선택됐다는 건 어디서 확인되느냐?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서, 그리고 오른쪽 프로퍼티스에서 심볼 셋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심볼에 편집이 가능합니다. 선택이 간혹 해제가 되었을 때는 편집이 안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선택해서 해결하시도록 하세요. 네. 나머지는 교재에서 여러분 그 결과 확인하시면서 배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요. 인벨롭 디스트로 왜곡을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토마토 페스티벌 먼저 입력을 해줍니다. 타이틀로 작업 도큐멘트 상단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Ctrl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을 발성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문자의 속성 타임즈입니다. TI 입력했어요. 하단에 폰트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타임즈 뉴 로만 볼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색상 70을 적용을 하시고요. 데스크바를 입력을 해줍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인벨롭 디스플레이로 변형을 해줄 거예요.
문자를 왜곡해 줄 텐데, 자, 옵젝트 메뉴 클릭합니다. 물론 셀렉션 툴로 문자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엔벨롭 비스트의 메이크 위드 와프를 클릭합니다. 자, 와프 옵션 대화 상자가 열렸습니다. 여기 스타일을 보시고요, 왜곡된 형태에 맞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크부터 트위스트까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쉘 어퍼에 해당되는 왜곡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부리는 정도는 밴드에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이 50인데요 여기에서는 20%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유형에 따라서 하단부에 이 왜곡 효과가 허리젠탈이냐 버티칼이냐 여기서도 적용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상단의 스타일과 밴드로만 해결이 안 될 때는 이때는 하단의 왜곡이 더 주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미리 보기 프리뷰가 되어 있을 때 이곳에서 여러분이 이 적용의 정도를 또 확인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를 눌러줍니다.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 토마토가 들어있는 비빔밥 단면에 하단부에 글자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벨롭 디스톨트를 적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타이틀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캐릭터 패널에서 한글 입력 모드에서 모듬을 입력해 줍니다. 엔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색상 지정한 후에 여기에 해당되는 글자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토마토 비빔밥을 입력해 보세요 하고 입력을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셀렉션 툴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오브젝트의 인벨롭 디스톨트 메이크 위드 워프를 클릭합니다. 보시면은요, 이 원의 모양과 같이 구부러져 있어야 됩니다. 자, 스타일을 눌러봅니다. 자, 이렇게 구부려지는 것을 보시면 아크도 있고 아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아크 클릭해 봅니다. 밴드를 끝까지 적용을 해볼게요. 자, 밴드 100%일 때는 위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단부에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밴드 마이너스 100%를 적용을 할 거예요.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셀렉션 툴로 글자의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곡선 패스를 그린 다음에 타이거는 패스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글자 자체도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제시 조건에서 인벨롭 디스톨트를 사용해서 글자를 왜곡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벨롭 디스톨트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 이 타이거는 패스가 적용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지만 인벨롭 디스톨트는 해당되는 명령 오브젝트에서 적용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전체가 현재 작업창에 맞춰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출력 상태 보시면서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배치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드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디자인을 정리할 시간이죠. 디자인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릴 거고요. 사각형의 필 컬러는 구별되는 어떤 컬러가 사용돼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모서리의 왼쪽 상단, 도큐멘트 왼쪽 상단 좌표가 00의 위치죠. 이곳에 10초 포인터의 중앙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맞춰서 클릭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와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을 이렇게 정렬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컨트롤 A를 눌러줍니다. 모두 선택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하셔도 되고 컨트롤 7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 정리까지 하셨고요. 최종적으로 답안을 전송할 경로, 오타는 없는지 오류가 나지 않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어떻게요? 파일에 Save As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상단을 보시면 FPC 문서 GTK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경로에 저장을 하셔야지만 답안 전송 프로그램으로 전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파일 이름도 같아야 되고요. 파일 형식도 같아야 돼요. 지시하는 조건과 같아야 됩니다. 자, 저장 누르겠습니다. 이미 초반에 저희가 저장을 하고 계속해서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이곳에는 동일한 파일, 동일한 확장자의 파일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eplace, 대체하겠느냐라는 메시지가 뜨죠. 예를 눌러서 대체를 시켜주시고요. 옵션이 뜨면 다시 한번 OK를 눌러서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3번까지 문제가 완료가 되면 일러스트레이터 종료하시고 답안 전송 프로그램 이용하셔서 1번, 2번도 다시 한번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